겨울에만 누릴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전기장판. 덕분에 이불 밖은 위험해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이지만 전기장판 때문에 이불안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일어나서 이불을 딱 걷으니까 허벅지 쪽으로 전기장판 라인대로 빨갛게 선명한 줄이 여러 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서 자국이 난 줄도 몰랐어요. 이처럼 전기장판을 사용한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바로 저온화상입니다. 핫뜨거 뜨거 핫뜨거 뜨거 핫. 에이, 전기장판이 뜨거우면 얼마나 뜨겁다고 화상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뜨겁다고 느끼지 않는 낮은 온도에도 오랜 시간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1시간 후 보통 전기장판은 40도에서 70도까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48도에선 5분, 60도 이상에서는 8초만 있어도 피부가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저온화상의 진짜 무서운 점은 감각이 점점 둔해져서 스스로도 화상을 입는지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본인이 뜨겁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감각이 저하되어 있다든지 깊은 잠을 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할 경우 오랜 시간 노출이 되기 때문에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증상과 화상의 깊이는 개인차가 있어서 화상 피해를 입더라도 사용자 부주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이면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도 매년 발생합니다. 덮어놓고 쓰다 보면 위험한 전기장판.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순 없을까요? 저온화상을 피할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잘 때는 전기장판을 끄는 것이죠. 자기 전에 잠자리를 따뜻하게 데워두고 누울 때 전기장판을 끄거나 타이머로 작동 시간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또 낡은 전기장판의 경우 온도 조절기에 전선에서 스파크가 튈 수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전기장판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엔 안전인증 마크가 붙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전기장판을 접어서 보관하면 내부의 열선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모두 아시겠지만 외출 시엔 꼭 콘센트 뽑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기장판에만 누워있는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아, 이거 우리 엄마한테도 알려줘야겠다.